예, 우연의 일치로 한 신문에서 상장 지수 펀드를 아주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배워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거거든요. 아예 나는 뭐 그런 분야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학습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이 귀한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실용적인 지식도 무장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성장주, 은퇴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자들이 그러면 주식에서 성장 주식하고 배당 주식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저걸 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젊은 분들하고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저하고 그 젊은 분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재기발랄함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종합하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진리는 간단 명료하거든요. 복잡합니다. 사기는 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복잡하게 사기를 쳐야 될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코어,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노년의 이름들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DH님 말씀처럼 투자 광고가 넘쳐납니다. 물론 사기가 많죠. 사기가 많겠죠. 예. 그러나 이 방송은 사기치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사기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 안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ETF에 대한 이야기를 중앙일보가 잘 다뤘네요. 미국 원조를 살 것인가 한국판 복제본을 살 것인가 쌍둥이 ETF 상장지수 펀드 수익 따지는 법. 저는 은퇴하신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개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개별 주식 투자는. 그리고 개별 주식 투자는 너무 많은 심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 기본. 여러분들 이 지금 방송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본이 뭐냐 이야기죠. 개별 주식은 가능하면 멀리해야 됩니다. SK하이닉스 살 거냐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문제는 로또 복권하고 같은 건데 그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내용은 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 코스피하고 같은 거죠.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상장 지수 펀드가 여기 SPY라는 거지 않습니까? SPY라는 것이 0.0945% 이런들 P를 받네. 운용 수수료를 2년 수익률이 35.44%거든요. 100원을 투자하게 되면 135원 정도가 2년 후에 불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률이니까 1년 수익률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5.44% 2년 수익률이 35.44% 1년이 29%는 이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SPY 그다음에 이제 IVB, VOO 이게 가장 전통적인 미국에서 상장 지수 펀드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카피해 가지고 한국의 코덱스가 여러분들 삼성자산운용인지 가 이런 만든 것이 코덱스 미국 S&P 500TR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운용수수료가 여러분 조금 높죠. SPI보다 낮지만.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우리가 고를 때는 처음에는 운용수수료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산규모를 봐야겠죠. 그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표가 아주 잘 정리가 됐네요.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지수 펀드 그리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자산 운용사가 만든 국내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상장한 해외
상장지수펀드 ETF 한 장만 보면 이러면 딱 그대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사기당할 염려가 전혀 없는 거죠.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무난하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위에 있는 이게 괜찮죠. S&P500을 추종하는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지수 펀드는 SPY IBV VOO가 있고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이랍니다.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것이 아마 타이거 미국 S&P500은 미래에셋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코덱스 미국 S&P500TR은 아마 삼성자산운용인가 이런 데서 했을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기사입니다. 하단에 한 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그 다음 여러분 이것보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면서 조금 더 수익률이 조금 높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QQQM을 구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그대로 한국판으로 만든 것이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 아마 삼성자산운용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예,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이런 걸 다 알았으면 부자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는 성장보다도 그냥 원금이 보존되면서 배당을 더 원한다. 이렇게 하면 SCHD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배당은 한 3.5% 정도 주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한국 회사들이 만들어서 원화로 다 결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 거죠. 그러니까 노년에 내가 성장주에도 좀 투자를 해야겠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개별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용 수수료를 좀 지불하더라도 펀드 투자하시면은 잠도 잘 잘 수 있고 원금 보전 가능성도 높고 은행 이자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자가 너무너무 잘 정리한 겁니다. 지금 위로부터 이런 밑으로 내려올 위에 S&P 500 지수 추종은 가장 무난한 거. 그다음에 수익률이 조금 더 높고 위험은 조금 더 감당하겠다. 그러면 QQQM이나 이런 걸 구하면 되는 거죠. QQQM이나 QQQM은 동일한데 여기 QQQM은 운용 수수료가 좀 적습니다. QQQ는 굉장히 오래된 나스닥 추종 펀드고 QQQM은 같은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2021년도에 만드는데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거죠. 나스닥을 추종하는 펀드를 나는 구입해가지고 좀 수익을 높여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QQQ보다도 QQQM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그냥 이렇게 막 돈 빼앗기거나 사기 당하지 마시고 땅 사지 마시고 땅의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너무 훌륭한 오늘 기사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또 보시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배당 기족 경제적 혜자 기업은 빼고 그다음에 나는 좀 오래 뭐 최소한 한 5년에 10년 정도는 낸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좀 주가가 막 등락을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많더라도 변동성이 크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반도체 펀드를 사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 펀드를. 위에 배당 기종이나 경제적 혜자 기업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제외하고 가장 여러분들 여기서 1등 되는 것이 SMH 그다음에 2등이 SOXX 3등이 XOXQ입니다. 운용수수료가 가장 싼 펀드는 XOXQ입니다. 2021년에 나왔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 벤치마킹해가지고 국내 회사들이 다 만든 게 있는 거죠. 원화 결제가 편하시게 되면 국내 회사 거를 사고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를 좀 지불하더라도 그다음 오리지널을 사서 수수료를 좀 낮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오리지널을 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XOXX하고 XOXQ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 그럼 XOXQ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왜? 운영 수수료가 싸니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여기에서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구한다. 그러면 SMH를 사면 되겠죠. 대신에 SMH는 변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 주옥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뭐 우주 항공 쪽 이런 거 투자하지 마세요. 그걸 테마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마 주식은 저는 전통적인 것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뭐 AI 반도체 테마 주식 이런 것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 방송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방송한 것은 젊은 분들은 재기발랄하고 좀 더 빠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죠? 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테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 개별 종목은 가능한 노년 투자로서 권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설령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나 애플 주식이라도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등락이 좀 심하고 그 기업에 왜 자기 자산의 운명을 다 맡길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장 리스크가 좀 크고 좀 변동폭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한 10년 정도 난 갖고 있을 각오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은 미국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시면 되고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조금 조정이 되면은 들어가시면 되고 만일 한 종목만 사겠다 그렇게 하면 난 당연히 SMH를 권하겠죠. 두 개를 사야겠다면 SMH하고 SOXQ를 권하겠죠. 이런 아주 get to the point. 예,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을. 그러니까 누구도 이야기 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이런 중요한 방송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주식에 대한 성견이 있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내려놓고 반드시 노년에는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자기 돈이 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XLK입니다. 대단히 좋은 펀드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술기업만 모아놓은 기술기업만 한 60개 정도 모아놓은 그것이 XLK인데 운용수수료가 쌉니다. 운용수수료가 XLK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귀한 방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거는 짧은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걸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XLK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XLK란 것은 여러분 주로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미국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XLK가. 미국 기술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 기술의 미래. 미국 기술의 미래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계 기술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세계 기술 미래. 그러니까 뭐 한국이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세계 기술의 미래에 대해 투자하니까 원금 보전이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XLK이고 현재 주당 가격이 한 주당 한 240불 정도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보시고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 조정이 되면 내가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좀 좋은 시점이라고 이렇게. 예. 똑같은 상품을 여러분 한국 기업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코덱스. 아마 코덱스 이름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아마 삼성자산 운용 같대요.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일단 계좌를 터셔가지고 조금씩 예, 뭐 10주, 5주 이런 식으로 한 주 사는 건 별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120불이면 한 15만 원이니까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모으시고 장기 분할 정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AI 로봇 이런 건 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결국은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삼성 이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귀한 것을 여러분들 공개를 했는데 뭐 저는 무기산업 방산업체 이런 거는 별로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테마 주식이니까. 삼성 코덱스가 맞네요. 예, 삼성 코덱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은 가장 무난하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 무난하게.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걸 보시게 되면 가장 무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스크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가 밑으로 오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만일 여러분께서 그럼 공 박사님 이걸 중에서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XLK를 추천하고 싶죠. XLK. 그다음에 두 번째는 QQQM. 세 번째 가장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이 높은 게 뭡니까? SMH나 XOXQ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 다음에 이제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이걸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워낙 정리를 잘해가지고 이런 테이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우리가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